안녕하세요. 화신기계 상사 화신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앞선 영상에 이어 분해된 도식 유닛의 세척과 조립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식 유닛의 세척하는 과정입니다. 분리된 도식 유닛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깨끗하게 클리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분리된 피스톤을 증류수로 깨끗이 헹궈 세척합니다. 빙글빙글 피스톤을 돌려가며 꼼꼼히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실린더 내부를 증류수를 뿌려 깨끗이 세척합니다. 이때 조심할 것은 실린더와 실린더 베이스를 절대 분리하지 않습니다. 디스트리뷰터의 4개의 구멍을 하나씩 꼼꼼하게 증류수를 뿌려 깨끗이 세척합니다. 그런 다음 수분을 완벽하게 말려 제거합니다. 단 피스톤은 항상 피스톤 플라이어에 연결된 상태로 세워놓아야 합니다. 이때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하여 세척하는 방법은 손으로 세척하는 것보다 훨씬 깨끗이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어서 세척할 때 주로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초음파를 이용한 세척은 초음파의 음압 효과와 캐비테이션 효과를 이용하여 보이지 않는 표면의 오염물과 세척하기 힘든 튜빙 안쪽까지 세척할 수 있습니다. 튜빙 안쪽이나 역류 방지 팁, 시약이 수시로 드나들던 디스트리뷰터 구멍 네 곳은 물로만 밀어서 완벽한 세척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험으로 생긴 오염물들이 물로는 세척이 어렵지만 초음파로 만들어진 기포가 파괴될 때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이용하여 손이 닿지 않는 미세한 틈까지 침투하여 더 빠르고 강력한 세척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화신테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초음파 세척기 파워소닉 시리즈를 이용하여 도식 유닛을 세척하면 더욱 간편하고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도식 유닛 분해, 세척에 이어 도식 유닛 조립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화신기계상사의 지적재산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화신기계상사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수정 배포하는 일체 행위를 금합니다. 감사합니다.